안녕하세요. 시즌3 꿈보다 해몽의 미니타로의 미니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도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고민하고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봤던 것처럼 이제 3월달 우리 운이 어떻게 되는지 타로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은 어떨까요? 이 카드가 보이네요. 네. 23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각종 육수라던가 이제 실감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 좀 빠듯하거나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은 대체적으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확 풀리지도 않아도 다시 잘 되어진다. 견고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 3월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해질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25년은 포기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더욱더 강한 어떤 25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카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성장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개인적으로 내가 새롭게 어떤 업무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동종 업종에 다시 한 걸음 나아간다던가 아니면 포기하고 싶었지만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3월달 새롭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4년도 네, 저희가 똑같이 이제 사연자분들을 이제 또 이제 고민을 같이 한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또 이제 가져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만 우선 사연자 한 분의 사연을 갖다가 함께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와보숑 과연 24년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내부 그 관리자분의 아주 적극적인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힐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하고의 어떤 그 사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요. 와보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힐링이 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을 제가 봤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즌2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연을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났는데 별명이 소확행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만나뵀던 분 같아요. 아니어도 낯익은 분으로 제가 읽어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령대는 50대이고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네, 마을 활동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연도 저는 저번에도 좀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남의 부탁에 거절이 어려워요.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라는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자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 큰 어떤 바운드리는 아마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생각이라는 거는 다른 거를 창조하거나 배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더 생긴 관념과 더욱더 견고해진 생각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이런 관점이었다면 달리 생각하게 된 관점에 의해서 감정이라던가 사람을 맞이하는 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키워드 맞춰가지고 한번 우선 에너지를 한번 소확행님의 에너지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확행님 눈에 보이네요.
왜 비슷한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정한 과도기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부탁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급한 불을 꺼야지만 되는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을 또 챙기게 되면은 그때는 피해의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먼저 급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판단을 해보시고 상황적으로 그렇다면 남보다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상황적으로 맞다면 냉정하게 조금 형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의식적으로라도 판단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거절할 건 거절하시고 먼저 이제 본인이 이제 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을 해결하신다면 그 결과적으로 조금씩 점차 거절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고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고 원래 기존 바탕인 남을 생각하시는 마음 또한 더욱더 다양하게 더욱더 근접한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불안정한 마음에 의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나의 중심을 또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게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비춰집니다. 조금 더 보이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한번더 펼쳐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볼까요? 되게 수용성이 많으신데요? 바뀌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허무실까요? 우리 소아킹님은 천성이 수용하는, 품어안는, 품앗이 이런 어떤 마음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 거절을 한다라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봤을 때에도 후아킹님한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거절하게 되면 더 불편해지실 것 같아요. 뭐 수용성은 충분히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좀 많이 늘어지니까 피로감이 생길 수 있죠. 피해식도 생기고. 하지만 나 문제, 그다음에 주변의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되었을 때내 마음이 편해지고 결국 행복과 만족, 그다음에 자아 성취감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살수 있는 어떤 가장 근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라던가 업무적인 부분이라던가 인정을 받거나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되고, 이런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나는 그게 남들한테 너무 챙겨주다 보니까 나한테 뭐 하는 게 오는 게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밥 굶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돈보다도 명예롭게 사는 걸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 분이셔서, 어떤 조직 문화라던가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마을 활동가로 계속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부분은 의심치 않을 정도로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드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 것이 없다라고 나와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구분, 경계가 없다. 자연은 우리는 하나다.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어떤 상황, 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으로 계속 잡히다 보면 이제 감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생각을 갖다가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냥 편안하게 명예롭게 사시면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부정적인 에너지. 예를 들면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이 벌수 있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쌓이는 어떤 나의 피의식이 쌓이다 보면은,
남한테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잘해줄까? 이런 어떤 명확한 피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면 나는 좀더 잘하고 싶어요. 내 것도 내 건데 남이 더잘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본인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식이 큰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내가 참아준다는 거죠. 참아주고 있고 이해해주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나는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욕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그걸로 해서 내가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존심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스크래치가 나는 거겠죠? 이 과제에서 보면은 지금 리더십이 되기 위한 좀더 명확한 리더십이 되기 위한 사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사람 공부라는 거는 나의 일부 면만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 갖다가 통솔하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따라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강한 힘이라기보다는 제압하고 지배하는 능력보다는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이제 수용성이 많다 보니까 남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오히려 내 편을 만들게 되면 그내 편을 만든다는 건 경청과 인정을 해줬을 때 그분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지금은 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 누적도 피로감. 그 다음에 주변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증, 막 많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초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즐거움, 내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어떤 초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게 됐죠.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했으며, 난왜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서 더 나아가게 되면 나를 갖다 비판하겠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모든 게다 쌓이다 보면 마음의 무게만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쉼, 그 다음에 나를 위한 휴식과 나를 힐링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는 마음이 가벼워져라 짠! 레드 써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즐거운 것,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정말 클라이맥스가 있게끔 했을 때 아니면 정말 원하는 거를 원도 한도 없이 했을 때 그냥 상쾌한 기분이 나오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힐링 상태, 정화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비었기 때문에 다시 채울 수 있고, 원하신 대로 정말 이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원하는 바를 쭉쭉 이렇게 뻗어서 나가서 결과를 딱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걸 보여주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내 탓이라기보다는 수용성을 갖고 태어난 나의 이 넓은 마음과 같은 밭은 품을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시되 지금은 너무 많은 어떤 정보들 아니면 스트레스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덜어낼 수 있는 힐링과 쉼, 정화의 시간을 꼭 갖고 하루든 이틀 갖고 그 다음 일을 바라보든 선택하시든 누군가를 마주하든 하시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피의식 없이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한테는 존경의 대상이세요. 이런 분들은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소아캣님 다시 한번 와주셨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연자는 와보숑 관계자분입니다. 네, 저는 만류했습니다만 굳이 적나라하게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와보숑 2024년도 어떨지 한번 적나라하게 까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와보숑. 네, 어때서 카드 얘가 보이는데요? 네. 아, 이 카드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방이 막혀 있다. 뭐가 안 나온다? 사방이 막혀 있다? 그런데 남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힘들어 한다. 이 카드는 지금 보여 있습니다. 조금 유연하고 좀 내려놓을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존폐의 위기를 떠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꼼꼼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해나가려고 하는 어떤 와보정의 어떤 그 되게 꼼꼼한 그동안의 그 행동들이 어떤 과정들이 저는 보여줘야 함께 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상처를 고스란히 이제 안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처럼 과연 우리 와보숍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존폐 위기인 내가 지금 보이진 않고요. 지금 또한 내려놓지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와보션과 나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느낌? 그걸 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신 것 같아요. 와보션 관계자분들. 보겠습니다. 아, 조바심 내지 말라고 하네요. 왜 새로운, 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네. 지금, 내부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진행 방법이라던가 경영 방법,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제도가 많이 바뀐 거는 맞고요. 이 카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바심 내지 말고 이제 가란 얘기가 나오는 게 나오고 있고요. 이 카드는요, 그러니까는 못 빠져나간다. 이거는 수습하기 힘들다.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 완료되기 전까지는 쭉 거기에 몸을 담아야지만 된다. 제가 보기에는 24년도도 어떻게 사는지 우리 와보숑이라는 존재감을 갖고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활약을 펼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활약이라는 거는 이제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우리 이제 내부적인 어떤 우리 활동가분들 그다음에 관리자분들이 제가 보기엔 똑같이 힘은 드실 거예요. 힘은 드시는데 힘이 드는 걸 떠나서 변화된 어떤 체제라던가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기존 해왔던 어떤 습관하고 갑자기 달라지게 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곧 익숙해지실 거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불의 왕이 나왔거든요. 또 여전히 연대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나아간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이거는 연속성이거든요. 끊이지 않고 활발하게 교류가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단지 내부적으로 나오는 어떤 변화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마음을 붙잡기가 힘들다, 혼란스럽다, 거기에 맞춰서 안정감 있게 나아가지 못한 어떤 그 활약에 대한 어떤 그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결과물을 냈을 때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큰 어떤 맥을 만들어 가듯이 새롭게 자리 잡아서 와보숑이 2024년도도 활기차게 제가 보기엔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이었다면 뭐이 말이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와보숑 우리 와보숑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활동가분들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드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와보숑은 새롭게 펼쳐지는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 조바심 내지 마시되 이 교류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지원 그것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신다면 그 사랑을 받고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안 놔주네요, 와보숑이. 이렇게밖에는 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드가 주는 메시지 한번 볼까요? 자, 카드가 주는 메시지. 우리 와보숑. 자, 저는 제 느낌. 손으로만 표시해 주세요. 어떤 게, 얘 중에서. 네. 얘예요? 알겠습니다. 가운데. 아이고, 받아들이대요.
정말 착합니다. 또잘 되어진대요. 세상에. 네. 아, 제 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와보숑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이게 문턱이 낮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턱이 낮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 저희 와보숑을 함께, 와보숑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혹시라도 머뭇머뭇거리시는 개인분, 단체분, 어떤,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좋은 어떤 아이템, 뭐 어떤 그 컨셉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의논할 수 있는 어떤 자리, 좀 24년도에 할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꿋꿋하게 나아간다고 나오고 있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 체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까지, 계획까지 보입니다. 와부숑은 끝까지 가겠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놀이터가 될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 화개장터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적게 보이네요. 네. 오늘은 뭐 24년도 뭐 아쉽지만 많은 분들을 다 이렇게 사연을 함께 이제 공유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이 이제 첫 출사표를 냈고요. 이후에도 더욱더 이제 좋은 분들, 아, 그러니까는 더욱더 이제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다음에 남들한테 똑같은 어떤 상황이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시고, 그거를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서로가 힐링이 될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도록 얘기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네, 3월, 네, 정말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봄과 같은 신선한 한 달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달, 에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끔 저 또한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달 되시고요. 24년도 우리 앞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